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글로벌 창조 경제 위원회 오늘의 주제 필기구. 필기구. 지난주 라면에 이어서. 네, 라면에 이어서 단일 주제. 필기구. 네. 필기구 뭐 좀 잘 쓰세요? 요새는 워낙 잘 손글씨를 안 쓰니까 네. 필기구를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사세요? 저는 스케줄러를 그 노트 형식으로 된 걸로 써요. 어플을 네. 안 쓰고. 네. 그래서 펜을 항상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편인데 저는 까만색 펜만 거의 쓰는 것 같아요. 색깔 펜을 굳이 안 써버릇해가지고 까만색 잉크로 된 똑딱이 형식의 펜을 좋아합니다. 정말 아~ 정말 재밌는 게 네. 지금 이 자리에 네 명이 앉아 있잖아요. 네. 가장 파릇파릇한 20대 오이시로는 네. 종이 그, 그냥 펜과 일반 펜과 프린트된 종이를 쓰는데 네. 30대 아 아닌데 박세롬이도 20대잖아. 네. 네. 저 펜 되게 많이 쓰는데. 야. 네. 우리만 30대였구나. 아, 우리요? 너 30대잖아. 네, 맞아요. 아, 만으로 그렇군요. 아직 20대 아닌가? 30이요, 만으로. 아,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미소 짓는다. 쌤통이다. 천재님은 썩소를 지으시고.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네. 잠시 깜빡. 네. 그래서 저, 네. 저는 필사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네. 저도 손으로 적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글씨도 잘 적어요, 저. 아, 그래가지고. 맞아. 네. 펜 되게 잘 쓰는데. 네. 보통 여러분들은 펜 하나 살 때 얼마까지 쓰세요? 보통. 얼마까지 쓰십니까? 저는 한 3,000원까지. 저도 한 그 정도까지. 아, 그 얼마? 한 자루에. 한 자루에? 저는 한 5,000원까지는? 오, 많이 쓰시네요. 저도 뭐 3,000원. 근데 저는 제 돈 주고 펜 산 게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아, 진짜요? 아, 하긴 거의 다 그냥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펜에 대한 추억을 생각해보면 추억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대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대충 말이죠. 필통 보면 사이즈 나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저는 네. 남자애들이 보통 그런데요. 아, 남자애들 중에서도 네. 잘 꾸려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딱 그 색깔별로 다 있고. 네.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두 자루. 신경 안 쓰실 것 같아. 챙겨놓고 네. 맘 먹고 챙겨놓고 잊어버리고. 빌려달라 그래서 잃어버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죠. 빌리기도 많이 빌려. 도라에몽 필통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애들 있죠. 네네네. 미니 손톱깎이까지 들어있는. 그런 친구들이 저는 맞아, 맞아. 학교 다닐 때 네. 필통이나 스케줄러 이거 중에서 만약에 집에서 안 들고 오면 다시 집으로 갔어요. 정도로. 저는 제 게 없으면 안 돼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들고. 저는 집으로 되돌아간 적은 도시락 갖고 왔을 때 말고. 도시락 싸다녔어요? 그때요. 아 간혹 있었어요. 잠시. 네.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저기 그 업체 도시락. 아, 네네네. 네. 급식 도시락. 아,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제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 그 여자애들이 특히나 펜 욕심이 많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필통도 보면은 저는 진짜 되게 작은 필통에 저는 정말 형광펜 딱 하나, 까만색 펜 하나, 혹시 몰라서 빨간색 그 네. 그 모나미 펜 하나, 그냥 그거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친구들 보면은 그 지퍼가 두 개 달린 2단짜리 아, 필통 맞아. 들고 다녀서 딱 열면 위층에는 형광펜 7자로, 밑에는 중간에 하이테크, 막 맨 밑에는 정말 기본적인 볼펜류 이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만약에 연구 주제로 발표돼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필통 정리의 어떤 화려함이나, 네. 이 다채로움과 성적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반비례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아니야. 반비례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공부도 잘하면서 그런 것도 해놓은 애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애들도 잘 애들도 있고, 하여튼 이건 네. 상관관계는 뚜렷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변에 학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필기구를 뭘 선호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요새도 역시 하이테크 아니면은 시그노를 많이 쓴다 그러고 네. 펜 하나에 또 얼마까지 쓰냐를 제가 또 물어보니까 거의 다 3,000원 정도까지 쓰신다고. 2,000원까지는 네. 그냥 사는데 3,000원부터는 약간 고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네. 펜이랑 볼펜 제형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냐고 물었을 때 펜이 더 많았어요. 네, 펜, 잉크펜. 볼펜 말고. 네, 그리고 펜, 샤프 다 합쳐서 몇 자루 정도까지 들고 다니냐까지 물어봤는데 네. 평균적으로 5자루.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학생들은. 그 펜은 많이 사용해보긴 했어요. 네.
제가 펜을 가장 많이 사용해 본 건 네.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인생의 소소한 미션 중에 하나가 나는 죽기 전에 네. 하이테크 씨 볼펜에 네. 심을 고장내지 않거나 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로 잉크를 끝까지 쓸 수 있을까? 인생에 굉장히 큰 소소한 크면서도 소소한 그 미션이었거든요. 나는 그게 가능할까? 당연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요? 항상 심이 꺾이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데 네. 그거를 마음껏 미션을 달성했던 때가 군대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그 철책 근무를 할 1년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상황병을 했거든요. 네네네. 상황병은 그 철책에서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실에서 이제 이 통신하고 그 일지를 씁니다. 소초 일지라고 그래서 네네네. 그 근처를 지나간 차들의 번호판을 시간과 이제 번호로 적거나 혹시 혹은 그 근무 투입 및 뭐 근무 철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소초에서 일어나는 뭐 식사 뭐 취침 기상 뭐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존나 하루 종일 그심해서 다이어리 쓰는 글씨가 많이 글씨가 많이 늘었어 그때. 그때 하이테크 씨를 네. 6번 넘게 끝까지 다 썼어요. 와. 그러니까 진짜 그건 왜냐면 일단 펜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지정된 자리가 소초 상황병을 저 포함해서 두 명이서 8시간 맞교대로 돌아요. 네. 소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소초. 소초. 소초 그러니까 상황실에 8시간씩 2시간을 그 2교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나 아니면 걔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펜은 항상 소초 일지에 있어야 돼. 극단적이다. 아니면 24시간 내내 그걸 쓰고 있는 애가 거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네. 소초 일지와 하이테크 씨는 절대 잃어버릴 리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 펜은 24시간 내내 뭔가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쓰더만요. 진짜 무슨 기계가 쓰듯이. 끝까지 씁니다. 그 진짜 하이테크 씨가.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요. 되게 오래 쓸 것 같지만. 몇 시간 쓰나요? 미친 듯이 쓰니까 네. 두 달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자로 다 쓰는데. 옛날에 막 공부하거나 필사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할 때 네. 다 쓴 펜 모아놓고 얼마나 뿌듯해했던 정말요? 맞아, 뿌듯하셨겠어요. 그럼요. 되게. 뿌듯하고 그 사진 찍어놔야 돼요. 소초 일지 되게 스르륵 보면 진짜 그 제 글씨체가 네. 그날그날의 심리 상태에 따라 변하거나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글씨체를 장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글씨를 좀 깨알같이 또 썼어야 됐거든. 네네네네. 그러니까 막 약간 15도 정도 기울인 글씨체라든가 하여튼 글씨체가 그때 되게 그때 처음 그때 비로소 제가 그 흔히들 말하는 어른 글씨체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그냥 초딩 글씨체랑 비슷했을 수도 있는데 기분에 따라서 휴먼 홀짝체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재밌네요. 그 이후로 제가 펜에 대해서 느낀 생각은 네. 모나미 펜으로도 굉장히 멋들어진 글씨를 쓸 수 있다. 모나미 펜은 확실히 가성비에 있어서 여전히 따라잡기 힘든 그 명기임에 분명하다. 네. 민경춘님이 글씨 교정하시는 네.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펜으로 쓰든 다 잘 쓰시겠네요. 본인은 못 쓸 수도 있어. 교정만 잘해. 남의 교정만 잘해. 그런가? 듣고 계시겠죠. 네. 저는 그런 거 신기해요. 필기할 때 보면은 색깔별로 다 용도가 지정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은 시험에 나올 거, 파란색은 내가 왠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 뭐 초록색은 나의 수업 중에 든 생각, 막 이런 거 다 적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난 네. 시스템을 네. 만들어 놓죠. 개인 용도로.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따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잖아요. 까만색 이렇게 있으면은 쓰다가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빨간색으로 써요. 그럼 그걸로 그냥 계속 또 필기가 돼요. 그렇죠. 내가 뭔가 내용이 달라졌다. 그러면 다시 파란색으로 쓰면 또 그걸로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계속 바꿔서 쓰는 것 자체도 비효율적일 뿐더러. 아니 보통의 시스템은요 네.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 편하라고 만드는 거지. 그렇죠. 혼자서 너무 복잡한 규약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실패했어. 왜 그런 게 더 빡셀 그렇게 것 해놓고 내가 시스템화를 해놨는데 만약에 네. 빨간 거를 써야 되는데 파란 걸로 쓰잖아요. 진짜 그렇게 속쓰냐.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내가 네. 만약에 되게 글자까지 침범해서 했어요. 그러면 네. 그거 자체를 화이트로 다 지우고 까만 걸로 최대한 정자로 바탕체로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명 혹시 그런 거 아니? 그 단어 같은 거 외우거나 교과서 공부할 때 편하라고 네네. 특정 부분만 그 특정 형광색으로 칠해놓고 그 셀로판지가 딱 되면은 그 글씨만 딱 안 보이는 에. 그런 것도 기억이 나네. 그거랑 비슷하게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법으로 교과서를 다 네. 화이트로 지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우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 뭔가 다 화이트칠. 어머 대박이다. 그거 좀 난 이상하다. 모든 걸 무로 돌리겠다는 거. 와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박세롬이 작가가 이런 걸 준비했네요.
하트렉스 기준, 교보 하트렉스죠? 네. 요새 문구류의 메카라고 할 수 있죠. 메카 중 한 군데죠. 그렇죠. 필기구 인기 판매 순위 만데. 아, 빅볼펜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빅볼펜이 약간 보면은 그 일반적인 빅볼펜, BIC 네. 빅볼펜이 그 모나미 펜의 어떤 강화형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한 이제 볼펜인데. 그 필기감과 이런 거 하는데 그 똥이 잘 나오지 않고. 네, 좀 더 굵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이런 느낌인데 빅볼펜에서도 빅크리스탈 셀러브리티 골드앤실버 에디션 볼펜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빅볼펜인데 좀 이게 스페셜하게 나왔나 봐요. 2,000원입니다. 요게 잘 팔리고 있대요. 그리고 뱀부 컬러펜 뭔지 아십니까? 전 잘 모릅니다. 이게 뭐죠? 뱀부 아무래도 요새 그 컬러링북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잘 팔리나 싶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가 하면 미니아트라는 곳에 나온 건가 봐요. 크리크리 카네이션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 볼펜. 이게 비싸다. 시기를 타가지고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날이라서. 아, 이런 거 근데 센스 있네요. 네. 미니언즈 연필 세트. 아, 이런 거 아이들. 귀엽다. 네. 1,000원입니다. 4개. 아, 옛날에 연필 한타스라 그러죠. 네. 한타스. 12개. 아, 진짜 쓰라고 했어요? 나 다 쓰라고 했는데. 아, 한다스. 네. 한다스 혹은 네. 한다스. 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이거 그 운동회에서 뭐 달리기 한 3등 하면 주거나. 맞아요. 교회에서 달란트로 살 수 있었던.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소리인데. 네. 그 타스랑 다스 이거에서 생각나는 소리인데 댄디씨 할 때 뭐라고 하세요? 댄디씨, 오랜디씨. 우리는 어퍼라지, 지퍼라죠. 대댄지요? 아, 대댄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구나. 몇 가지 성립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애들한테 많이 저는 한번 모아봤어요. 이 동네 스타일을. 네. 저는 어퍼라 디퍼라 있고요. 오. 대댄지 있고요. 네. 댄지 앤 후레쉬 있고요. 오. 근데 방금 박스룸이 한 건 처음 대구. 댄디씨, 오렌디씨, 대댄지. 오, 신기하다. 우리는 어퍼 나잖아. 진짜요? 없음, 없음. 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뒤집었는데. 그렇구나. 네. 그 어퍼라 디파트 이걸 하면서 어린 나이에 그걸 배우게 되죠. 네. 인생은 줄을 잘 타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엮이냐에 맞다. 따라서 사뭇 네. 다른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이미 편을 짜는 순간 패배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망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네. 이미 사기가 네. 한 풀 꺾여. 네. 그럴 때 한번 이기는 또 쾌감도 있는 건데. 네. 모나미 전통의 모나미 153이 이제 스페셜이 나왔잖아요. 아, 네. 그래요? 그게 2014년에 고급형, 네, 에디션이 나왔죠. 그 한정판이 나왔는데 네. 그거에서 이제 발전해서 고급형도 나왔어요. 고급형이 나왔어요. 와, 이거 만년필 같은 네. 건가? 그리고, 그냥 볼펜이에요. 근데 한자루에 18,000원이네요. 네. 와우. 이거 한자루 맞죠? 네, 맞아요. 네. 오. 미니언즈 연필 세트 아까 4개 입 있었는데 8개 입이네요. 아, 이게 다 쓰는 잘 안 쓰나 봐. 그다음 자, 오늘 심심해서 근황을 알아보려고 했던 이 네. 지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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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쓰죠. 이거가 어떤 저희 어릴 때도 비싼 네. 맞아요. 그 이거 노래 되게 좋아요. 그 저기에 하나의 네임드였죠? 그렇죠. 네임드. 네. 지브라 있고요. 근데 보면은 필기구가 엔조 현상 때문인지 더 뭔가 싸진 듯한 느낌이네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비쌌다. 충분히 비쌌죠. 그때는 엔화가 1,500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완전 이전에도 나 중학교 때나 이럴 때도 뭐 IMF 터지기 전에도 엔화가 그렇게 비쌌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필기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옛날이 가격이 비쌌으니까 옛날이 더 비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일까 하면 가격이 거의 그대로여서 예전엔 비쌌고 지금은 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점점점 짜장면. 갑자기 얘가 바나나. 떠오르지 않는데. 바나나. 갑자기 얘가 떠오르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펜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같이 막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지. 그 뒤에 약간 이유가 나오긴 해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펜이 네. 일제 아니면 독일제가 좋잖아요. 네. 전범 네. 국가네. 그러네. 화장품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일제가 디테일하게 좋은 이유가 인체 실험을 많이 했어서 그때 당시에. 헐. 그래서 기술이 되게 좋다면서 그 소리는 들었었거든요. 헐. 독일이나 일제가 이 위대함을 우리는 필기구를 통해서 학습하죠. 어릴 때부터. 네. 혹은 장난감. 아, 맞아. 기술력이 좋은 네. 국가들. 그러게. 왜 이 필기구들은 얘네가 잘 만들까?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전범 국가라고 이렇게 탁 적여서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그 아주 세계 규모의 전쟁을 수행하려면 그 나라의 그 어떤 산업 기술력과 자본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력 자체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력 자체가
거의 탑 수준에 이르러야 당연히 그래야 뭐 무기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한 거잖아요. 왜냐면 미제도 볼펜 좋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런가요? 아닙니까? 미제 볼펜 별로예요? 네. 미제 뭐 있죠? 미국은 딱히 펜이 네.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더 그렇죠. 독일 일제기 더 많이 수입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수입 그 상위권 국가가 그렇죠. 그렇긴 독일이랑 하죠. 일제랑 뭐 스위스 쪽. 독일도 무슨 100년 넘은 연필 만든 뭐 그 명품 회사 있어요. 그래요? 그 막 그래서 세계 판매 1위 막 이런 이런 식의 그거네. 왜 독일하고 일본만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네. 몰라 이 더 내려가면은 박세롬이가 해답을 마련했을지도 몰라요. 아닙니까? 한 번은 확인을 해볼까요? 기억 안 나네. 내가 했네 했어. 했네 했어. 네, 한번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이제 필기구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쓰고 쓴다는 건 뭐 남기는 거잖아요. 그쵸?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건데 인류의 역사와 흐름이 같다고. 역사에 기록된 필기구로 가장 오래된 것은 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스타일러스요? 그러니까 이그 필기구의 종류 중 하나인 거죠. 잠시만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스타일러스가 요새는 그 태블릿 기기나 뭐 이제 전자 쪽 이제 쓸때 이제 스타일러스라고 하잖아요. 이 아, 네. 그러네요. 스타일러스 걸, 펜 이렇게 네. 많이 부르죠. 하여튼 검색 중인데. 네. 기원전 5000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이 만들어 사용한 스타일러스는 메소포타미아. 나무나 금속의 끝이 표적하게 만든 거. 그러니까 긁어내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벽 같은데 동굴 같은 데다가. 조각? 그러니까 바늘류 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긁는 거죠 돌을.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서 자체에 나온 무슨 색으로 이게 칠하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군요. 돌을 그냥 그렇죠. 긁는 그 스타일인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서기 500년에 네.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0년 전에 네. 새 깃털을 이용해 만든 기펜이 등장했다. 이거 이제 영화 같은 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맞아. 네. 있어 보여 되게. 필기구를 PN 펜으로 부른 것은 새의 깃털을 뜻하는 라틴어 페나에서 유래됐다고. 우와, 그렇군요. 연필, 펜슬은 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붓을 지칭했던 펜실룸에서 발전한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짐승의 털을 가지런히 다듬어서 속이 빈 갈대 속에 끼운 이거 굉장히 뭔가 이 장인정신 그러게요. 되게 어원이 두 개가 다르네요. 펜슬하고 네. 펜하고. 그러네요. 같은 어원인 줄 알았는데 네. 신기하네. 펜실룸과 펜하 서로 이렇게. 이러다가 나무 연필의 효시는 14세기 이탈리아고요. 근데 1564년에서는요 영국에서 질 좋은 흑연이 네. 대량으로 매장된 광산이 발견되면서 보로우델 광산. 네, 보로우델 광산 이 광산의 발견이 세계 필기구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 이때 이제 좋은 흑연들을 한꺼번에 저기 채굴 하면서 네.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흑연 자체를 나무에 퐁 끼워 가지고 종이나 실로 감싸서 사용하는 이 연필 예. 그래서 1960년 100년 네. 후에는 흑연심을 나무 자리에 끼워서 제조하는 방법이 독일에서 개발됐군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제 1800년 다 돼서는 프랑스에서 콩테가 흑연과 네. 진흙으로 만든 심을 고온에서 굽는 방법을 고안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콩테, 연필의 콩테. 실용화 시대가 콩테가 사람 이름이었구나. 네네네.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는요 19세기 후반에 연필이 맨 처음 들어왔는데 네. 1946년에 대전에서 처음으로 국산 연필이 생산됐대요. 그렇군요. 우리는 연필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이 태블릿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뽕마구. 맞네요. 국뽕에 취하는 이 시간. 네. 하여튼 뭐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해요. 네. 이 연필의 또 상대편에 또 이제 만년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884년에 네. 이스 워터맨이라는 보험업자가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운을 맞이했는데요. 사인하는 과정에서 잉크가 번져버렸대요. 네. 그래서 고귀하신 계약자께서 씨발 재수없다고 서명을 안 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 졸라 거대한 계약을 하기 전에 잉크 번졌다고. 어머나 어머나. 이분도 좀 그렇다. 근데 이래서 절치부심해서 자기가 만년필을 만들어 버렸대. 대단하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뭘 해도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대단한 발명은 이런 네. 큰 조땜에서 이제. 이 또 인생에 또 평범하지만 또 위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조땜의 상황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그렇죠. 역시 필요에서 나온다. 네. 절실한. 그래서 하여튼 끝없는 제조 공정의 혁신으로 만년필은 20세기 초에 대중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1차 세계대전 중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신문 기자를 하던 한 기자가 만년필이 네. 너무 불편한 거야. 잉크가 말라 자꾸. 아, 그래서 만년필 잉크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몰라요. 종이 찢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촉촉해야 이제 슬슬 써지는데 안 나오면 찢기잖아. 오, 그렇구나. 날카롭구나. 네. 그래서 잉크가 들어있는 대롱 끝에 작은 볼을 달아 만든 필기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진짜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들 그냥 다 이거다. 아, 내가 불편해. 그쵸? 내가 써야겠어. 네. 그래서 약간 덕력으로 그쵸? 창조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해서 펜촉을 볼 베어링으로 대체한 오늘날의 볼펜이 발명됐다. 이게 웬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또 뭐냐면은 지 동생이 마침 화학자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나오는 이 분이 동생이에요. 야, 이게 혈연 중요합니다. 동생한테 야 만들어봐 이대로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오,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볼펜 끈적끈적한 잉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해서 볼펜이 나왔다고 하고요. 볼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역시 천조국의 네. 미군에 의해서입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진주한 미군에 의해서 이제 볼펜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볼펜 개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분이 부산에 있는 김찬귀 씨였다고 해요. 이렇게만 무슨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부산에 김찬귀 씨 살아 계신가요? 찬귀 씨. 저희 부편집장 이름은 김창규 부편집장인데. 아, 네. 그러게 약간 부산의 김창규 부편집장님이 저희 약간 돌림자 보면 회사인데 설마 이분은 김찬귀 씨가. 그래서 이분께서 국내 최초의 볼펜 공장인 왕자 화학 공업사를 네. 하지만 학생과 직장인 등 가장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은 볼펜 역시 모나미죠. 그렇죠. 노크식 6강 연필형 모나미 153. 네. 153 볼펜은 국내 전체 공산품 중 최장기 베스트셀러. 아무튼 아직까지. 뭐 네. 볼펜 계통이야 뭐 필기구 중 이런 거 아니고. 공산품 중에. 네. 1962년 5.16 쿠데타 1주년을 기념해서 네. 당시 군정이 개최한 국제산업박람회에 참여한 이제 광신화학 송삼석 회장님이 네. 일본 기업 착가자가 종이에도 잉크도 없이 그냥 술술술 써내려가는 거에 길쭉한 펜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서 야,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싶어가지고 일본의 볼펜 제조사와 제휴해서 한국의 볼펜을 소개했는데 이게 바로 모나미 153의 시작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153이냐? 이게 몇 가지 설이 있답니다. 아, 153이라는 아무도 이 이유를 몰랐던 거지. 모델명에? 네네. 기업주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네.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 이제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성경 구절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고 아~ 그리고 15원짜리 광신화학이 만든 세 번째 제품이라는 뜻에서 153이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서타판에서 갑오 있죠. 네네. 더해서 구가 되는 수. 153 다섯하면 구잖아요. 그 네. 구 끝이 제일 세잖아. 끝 중에서는. 그리고 약간 설득력이. 네. 네. 다 조금씩은 그런 이유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쨌든.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내 친구라는 뜻이래요. 아, 그렇군요. 나미가 친구인가 봐, 그러면? 아미. 아미. 이제 불어 전공자예요. 몬이 네. 나예요, 몬? 네. 네, 마이요, 마이. 우리 천재가 불어 전공자이면서 네. 잉글랜드 저기 잉글랜드 네. 그 뭐야, 어학 연습한데 일본 여행을 자주 일본을 자주 가는 섬을 좋아하시나 보다. 네. 아, 그러네. 근데 되게 프랑스어도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많은 게 되게 신기해요. 망토 아, 맞아요. 이런 거. 망토? 네. 오. 몽쉘. 오. 또 뭐 있죠? 뭐 있었는데? 라크베르. 아. 뭔가 이렇게 부티쿠숑? 아, 뿌띠 뭐 이런 것도 그래. 뿌띠. 네. 모나미가 그래서 광신화학공업사가 이제 그 시초예요. 네. 문구류를 수입해서 팔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제휴해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제휴해서 만들다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나온 것들이 막 모나미에서 물감도 만들고 아 그렇군요 뭐 왕자파스 크레파스 왕자 네. 크레파스 그래서 미술 시간과 사생 대회의 베스트셀러였다. 오 엄청 컸었구나. 그러다가 62년에 이 회장님이 네. 일본의 볼펜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는 네. 일본 오토사 사장에게 볼펜 제조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뭐 볼펜 뭐 라면 이런 거 네.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기술 전수를 일본에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가깝기도 하고 일본이 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를 지금 거리에 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 뭐 네. 하긴 그리고 일본은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나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각 일본의 문화들이 다 보존되어 있은. 뭐 그게 사실은 일본 자체는 네. 그 일본의 기술력은 뭐 침략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제 메이지 유신하면서 네. 기술력 많이 받아들여서 그 전쟁을 한다는 건 말이죠.
그 나라의 온 나라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고양시켜야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발전이 된 상태여야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실험해 본다거나 실전에 투입해 본다거나 그리고 네. 다 어떤 그 전쟁에 필요한 기술과 그 일상 산업에 필요한 기술이 되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대전을 하면서도 이미 한번 탁 네. 끌어올린 데다가 네. 패전을 하고 크게 좆될 뻔했으나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그 군수 또 기지를 했잖아요. 일본이. 일본이 네. 그 덕을 사실 되게 많이 받다가 한국전쟁에 가장 큰 이제 네. 혜택을 입은 건 일본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기술 같은 것도 일본도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받아들인 것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네. 서양 쪽에서 기술이 와서 이제 대리점 같은 거를 이제 아시아 쪽에 어떤 국가에 딱 대리점을 만들려면은 네. 이 당시에는 일본이 제일 그렇죠. 적합한 국가에서 일본이 일종의 전초기지였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 기술을 도입하는 그 기계를 도입하는 네. 것도 사실 원 국가는 독일이었나 스위스였나 그랬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바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일본 대리점에서 이제 인수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오~ 일본도 당시에 보면은 그 기술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네. 적용시킨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워서 뭔가 이제 써먹을 일이 되게 많았던 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일본이 하여튼 기술이 되게 우월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하면서 온갖 산업의 곳곳에서 네. 다 일본 기술, 일본에 막 몰래 베껴온다던가 뭐 그러니까 그런 신화 같은 네.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이제 그냥 한번 구경하러 네.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해서 구경하러 갔다가 막 어떻게 빌어가지고 뭐 기술을 좀 뽑아왔다던가 아니면 몰래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막 이런 식의 그 일화들이 뭐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뭐 볼펜도 마찬가지고 라면도 그래서 뭐 무슨 일본 라면에서 뭐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도 중소기업은 일본이 일본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뭐 세계적으로 네네. 알아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네. 허가를 잘 안 해줘요. 신뢰도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안 해줘요. 아~ 잘 바로 우리나라 국가 기업들한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과거는 더 했고 하여튼 그래서 모나미 볼펜도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1974년에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모나미 화학공업으로 바뀌었다가 1974년에 볼펜 이름을 따서 아예 모나미. 주식회사 모나미가 되고 잘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모나미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서 온 후발주자잖아요. 네네. 볼펜 네. 중에. 그렇죠. 근데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까지. 와 멋진다. 멋진다. 네. 멋지네요. 근데 이때 모나미 가격이 15원이었네요. 네. 진짜 이거는 그때 당시 시세면은 요새는 얼마였던 거죠? 요새가 좀 이따 퀴즈가 나옵니다. 네. 그때 맞습니까? 와. 2012년도에 모나미 회사 매출액이 1,848억인데요. 네. 이 중 모나미 볼펜 153의 매출액이 10% 정도라고 하니까 1년에 모나미 볼펜만 180억씩 파는 거죠. 대단하다. 이 작은 펜 한 자루로. 그러다가 2014년에 모나미 153 볼펜 탄생 50주년을 기념해서 한정판이 나와서 그때 2만 원짜리가 우량이 다 팔렸어요. 그때 막 사람들 난리 나고 그랬었어. 거기에서 이제 좀 발전,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급형 153.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흰색이랑. 볼펜인데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말이에요? 네. 그 진짜 한 우물만 열심히 파가지고 이 문구 업계에 살아있는 역사가 된 거죠. 똥은 안 생기겠지요? 근데 고급 모델이니까 궁금하네요. 볼펜은 한계가 있어 그래도 똥은 생길 거야. 사람도 똥을 싸잖아. 아무리 고급 인력이라도. 네. 모나미가 이런 것도 했대요. 모나미가 지난해 4월까지 HP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요. 출력 인쇄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아, 그 잉크 카트리지와 들어가는... 토너도 독점 공급. 그러니까 잉크 쪽이니까. 네네. 이런 게 엄청난데? 그러니까 네. 필기구 산업이 너무 어려워서 한 해가 지날수록 막 10%씩 산업 자체가 감소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덩치를 키웠더니 HP 소모품의 재고가 많아 부실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아이고. 네, 또 가슴 아픈 저기가 있었네요. 흔들흔들하고 있네요. 네. 요새 근데 좀 어려운 게 대형마트들이 이제 또 PB 상품들 많이 나오니까. 아, 진짜 싸요. 엄청 싸죠. 네, 그럼에도 그래도 모나미는 정말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잖아요. 그쵸. 볼펜 중에서는 상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 되지 않나. 어쨌든 그래도 프리미엄판 한정판 이런 거 나오면서 호응 얻고 사람들한테 한번 이제 되살려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펜 하면 그냥 모나미인데 자기네가 이렇게 한정판 이런 거 기념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 각인이 되는 거죠. 그쵸. 볼펜 중에 홍보 효과가 딱 있네요. 그럼요. 아침
어떤 우리나라 볼펜의 얼굴처럼. 그쵸, 그쵸. 네, 된 거 해요. 네, 한정판 제품 중고가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그러니까. 모나미 153 리미티드 1.0 블랙. 어, 그때 와. 진짜 날렸어요. 이름, 그 기억이나. 이름 장난 아니에요. 엄청 날렸어. 진짜요? 네. 몸체에 메탈 도금을 했대요. 아까 전에 그 사진 보셨죠? 그거. 아, 아. 와. 근데 확실히 이 모나미가 그래도 좋은, 저기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게 네.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릴 생각이라기보다는 시장 크기가 작아지면 점유율을 높이면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값싼 볼펜을 이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고급화 전략을 취하는 것도 여튼 뭐 일견. 네. 나도 웬만하면은 모나미 18,000원짜리 한번 사보고 싶어요. 어, 저도 아까 전에 그 흰색 사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국산 브랜드라서 그런지 더 뭔가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우리 한번 인생의 볼펜 같은 거 있나? 인생템? 인생템? 내가 제일 많이 썼다 그동안. 저는 네. 0.4mm를 선호해요. 와 진짜 얇은 거. 저는 0.3. 저는 0.3.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이거 1년째 이것만 사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의 인생펜이네요. 네네. 아 제트 스트림. 이것도 많이 쓰자. 이거 되게 부드럽잖아 써지는 거. 저도 네네. 그거 좋아해요. 이게 잉크 볼펜인데 0.7이에요. 근데 딱 쓰기에 좋더라고요. 잘 번지지도 않고. 제트 스트림. 네, 네, 요거를 제가 지금 한 1년째 계속 사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우리 저기 천재는? 저도 제트 스트림 뭐 네. 유니볼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렇게 껴서 우와. 이거 케이스 따로 사고. 아 사색펜 케이스를 따로 산 다음에 그 안에 네 다섯 개를 DIY 하시면 돼요. 오. 네. 그래서 이거랑 근데 저도 제트 스트림. 네 저는 0.38. 근데 나 방금 제트 스트림 보니까 미쯔비시 펜슬이네. 미쯔비시. 그 미쯔비시 맞나요? 그것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아 그래요? 뭐 펜들 하나씩 그냥 다뤄볼게요. 네. 모나미 뭐 153 있고 153 스틱 버전도 있다고 해요. 아 네네네. 애니볼 시리즈라고 해서 학교 행정실에 구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아, 이거 알 거예요. 이게 똑딱이에요. 싼 거. 네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소프트볼이라고 해서 아 이거 되게 많아. 맞아요. 이거는 되게 판촉물용으로도 많이 나오는 펜이 있어요. 아~ 이렇게 뒤에 한 번 누르면 들어가고 한 번 누르면 나오는 것 중에. 아~ 그리고 빅 시리즈 많이 쓰죠. 네. 빅 시리즈는 확실히 딱 그 이 빅 이 볼펜 느낌이 있어요. 되게 묵직한 네. 느낌. 그리고 네. 세련된 뭔가 외관 심플하고. 심플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좋아요. 투박해 보일 것 같지만 왠지 오래가는 디자인. 어, 맞아요. 약간 요, 애플 느낌이랄까. 이 밑에 게 진짜 많이 봤어요. 저 어릴 때는. 아, 젤리롤. 아, 맞아요. 이거 금색 은색 진짜 유명해죠. 펄 yeah. 들어간 이거 800원이었어요. 저 때. 800원이었고 요거는 좀 번져요. 번지는 감이 있는데 네, 어쨌든 맞아요. 이거 색깔별로 갖춰놓은 애들 되게 많았어요. 잉크가 빨리 달죠. 두꺼우니까. 맞아. 이거 희귀 색깔 구했는데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되게 짜증났어요. 그리고 젤리롤로 글씨 예쁘게 쓸 줄 아는 애들이 글씨 쓰면 되게 예뻐. 맞아요. 약간 그 두꺼운 느낌의 대두체. 그렇죠 그렇죠. 대두체. 그 대두라는 단어 자체는 금기어야. 쓰지 마. 휴먼 홀짝체. 아, 휴먼 홀짝체를 잘 쓸 수 있는. 팬텀. 지울 수 있는 펜으로 어 이건 모르는데 이제 슬슬 그게 제가 이제 모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펜을 뭔가 미덕은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워주면 아, 안 되죠. 여기 제트 스트림이죠. 제가 쓰는 네. 줄여서 제트. 종이에 미끄러지는 특 맞아 미끄러지는 특유의 필기감. 네. 아, 훌륭합니다. 하이테크죠. 아, 유사품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품 되게 많이 나왔었고. 맞아. 이거에 또 저기는 가는데 끊기지 않는 부드럽게 확 하는. 맞아. 네. 하이테크 씨로 글씨를 잘 쓰는 게 어렵습니다. 저 잘 쓰. 왜냐면 어려워. 왜냐면 네. 워낙 가늘기 때문에 네. 애지간해선 글씨 잘 써 보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하이테크 씨를 쓰면 잘 맞아, 쓰는데 맞아. 글씨 잘 못 쓰는 사람이 이렇게 얇은 하이테크 씨 쓰면은 더 못 써 보여요. 아, 맞아. 차라리 모나미로 쓰는 게 나아요. 자기의 글씨체와 맞는 굵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겠네요. 떨어뜨리면 족땜을 경험할 수 있죠. 파인테크라는 것도 아, 이게 짭투 이게 짭이에요. 네. 네. 아 우리 짭이라고 하지 맙시다. 아, 그럼 뭐라고 후발 주자. 아, 후발 주자. 네. 미투 브랜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시그노. 아 그래 내가 말한 그거예요. 시그노예요. 아~ 네.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사용하기 좋다. 가늘고 깔끔하게 써주는 게 장점이다. 아 스테들러. 아 이것도 아, 이건 수성펜.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잉크가 쉽게 마르지 않아 호평을 받는다고. 네, 네. 수성펜도 좋긴 한데 가끔 이제 소리 쓸 때 소리가 네. 약간 좀 치익거리는 그런 거슬릴 때도 네. 있어요. 아 그것도 그렇고 약간 코팅된 종이 국사책 같은 거 위에 하면 번져요. 맞아. 아, 맞아. 미술책 이런 거 하면. 네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사색 펜으로 흔히들 불리는 멀티펜. 네. 아, 저는 고등 나이 먹고 좀 먹 10대 중반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아, 멀티펜이 비싼 건 존나 비싸구나. 어, 진짜 비싸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막 8천 원 이렇게. 어, 맞아, 맞아. 막 고급 브랜드에서 9,000원. 나온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년필이 있습니다. 근데 만년필은 아직 제가 일상적으로 써본 적은 아직 없어요. 아, 근데 어르신들은 확실히 그쵸? 네. 막 서명할 일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럴 때 막 그게 그러니까 그분 약간의 이게 뽀대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블릿 제품군의 어떤 그 뽀대를 중요시하는 것과 네. 심정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 자기 어떤 격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네. 오래전부터 그쵸? 만년필 자체가 되게 멋있어. 뭔가 신사. 그리고 정장에 어울리는 맞아. 안주머니에 네. 딱 안주머니에 이렇게 탁 빼가지고 엄마께서 서명할 일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만년필은 엄마 이제 일하는 동료끼리 꼭 뭐 몽블랑에 만년필 하나 있고 그러는 게 뽀대더라고요 확실히. 네. 맞아, 만년필하면 몽블랑이죠. 그렇죠. 몽블랑이 아 이게 정말 산 이름이 맞았나 봐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 몽블랑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숫자 네. 4810이 새겨진 펜은 네. 제작기가 6주 한 자루에? 와. 이 기간 동안 장인의 손으로 직접 와. 거치는 공정이 250가지. 와. 비쌀만 하네. 이런 걸 보면 진짜 비쌀만 하죠. 아, 맞아요. 와, 엄청난데요? 몽블랑은 친구 사이였던 독일 함부르크 태생의 은행가. 네. 알프레드 네헤미아스와 베를린 태생의 엔지니어. 야, 우리 그냥 우리 이름을 풀래. 알프레드하고 아우구스트라는 친구가 아우구스트라는 이 친한 친구가 한 명은 은행가고 한 명은 엔지니어인데 아~ 이제 만년필 제조 공방을 이제 조그맣게 연 거야. 자본과 기술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통 사업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동업을 했나 봐요. 네. 본격적으로 만년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취미가 이제 덕질하다가 네. 한마디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양덕들이 무서워요. 역시 덕질을 하다가 직업이 돼 버렸어. 덕통하였다. 네. 네. 그래서 만년필 만들기 위해서 클라우스 요하네스포스 그러니까 아 이것도 사람 이름이었잖아. 투자자를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데 네. 친구 둘이서 덕질하다가 투자자 만나서 뭐 차린 거야. 엔젤 애플이네. 투자자 만났네. 오, 애플도 그거 아니야. 애플도 잡스랑 어 저기 그 형. 누구죠? 그 형 있잖아요. 아이 그냥 그 형. 아무튼 그 형. 왜 이렇게 이름을 까먹지 요새 미쳤나봐. 아는 형. 아 그 저기 워 워즈니악. 아 워즈니악. 잡스랑 워즈니악이. 스티브 워즈니악인가요? 네. 그, 네. 그 둘이서 이제 덕질하다가 투자자 만나서 회사 차린 거 아닙니까? 네. 역시 투자가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이제 심플로 필러펜 컴퍼니를 성립해서 길다. 1909년에 이제 몽블랑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와, 역사가 이렇게 해서 자기 넘었네. 이제 몽블랑의 상징인 화이트 스타와 네. 로고를 모든 제품에 사용하시겠다고요. 이것이 몽블랑 브랜드의 시작이었다. 화이트 스타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몽블랑 상봉우리 6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24년에 몽블랑의 상징과 같은 이제 전설적인 명작이 이제 그 탄생했다고 해요. 네. 이름이 마이스터 스틱 149. 이게 가장 클래식한 몽블랑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비싸겠죠? 네. 그래서 1990년에 그 서독과 동독의 통일조약이 서명될 때도 이 몽블랑이 오. 우리도 나중에 북한이랑 통일할 때 서명할 때 153회 153으로 153 한정판으로 그럼요. 한정판 아니어도 돼. 우리 가장 서민적으로 가자는 거지. 그쵸. 네. 똥 나하고 뭐 네. 번지면 어때. 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나 스페인 소피아 여왕 등도 몽블랑의 열렬한 애호가로 알려져 있고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 등도 몽블랑을 사용했다고. 유명 인사들 다 쓰고 있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흑역사가 있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조약에 서명한 팬이 몽블랑입니다. 네. 세상에. 또르르. 네. 서명하면 몽블랑이구나 어쨌든. 아. 국내에서는요. 그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네. 회장이 몽블랑 애호가였던 걸 알려져 있고요. 네. 이건희 회장이나 또 2006년에는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임 임원 100명에게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해서 작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AS 비용만 한 3만 9천 원이 된다. 아, 요새 몽블랑 이슈가 하나 있었나 봐요. 뭐죠? 몽블랑 AS 운영연체 변경 안내라는 네. 이 사진 짤이 이제 올라왔는데 네, 네. 2015년 작년이죠? 5월 1일부터 AS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소견 받는 데만 3만 9천 원인가? 이게 고치는 게 아니야. 견적 뽑는 데만 3만 9천 원이 드는 거야. 그렇게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도 금액이 청구되오니 접수 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 뭐 얼마나 뭐 그렇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애플
맥 있잖아요. 등록비요. 아이맥도 까는 데만 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본체 열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사설 가도 까는 데만 돈 들어요. 네네. 어허.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스마트펜이 요새 또 나온다고 해요. 예, 몽블랑은 이제 아주 클래식한 만년필의 어떤 그 상징 같은 거였으면 요새는 종이 위에 글씨를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런 거 교보에 가면 왜 실험을 보라고 막 매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적은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녹음, 필기, 리플레이, 필기 내용, 태그 검색, 사전 검색 기능을 지원하지만 17만 8천 원이라는 거. 네오 스마트펜 N2라는 네. 모델이요. 네, 아~ 그 모델이. 그리고 이퀄 스마트펜 2라는 모델.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는 거 많네요. 네. 어떤 종이도 오케이. 전용 노트 필요 없는. 보통 스마트펜이 전용 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건 필요 없어요. 12만 9천 원. 우와. 그리고 보급형 플러스 스마트펜이 있어요. 펜 플러스라고. 네.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건 8만 8천 원. 오, 별의별게 다 나오네요. 이제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손으로 쓰는 거를 아직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타자하는 것보다 자기 이제 필체가 들어간. 근데 그거를 이 뭐야 아날로그 펜으로 썼는데, 네. 디지털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런 건 뭐. 근데 이게 펜 같은 그 촉감이 나오려나 몰라요 저는. 그러게요. 완벽하진 이거 써봐야 알겠다 이거. 약간 스마트폰 내장 펜처럼 좀 그런 느낌 나지 않을까요? 그냥 네. 이쑤시개 같은 걸로 쓰는 사고 느낌. 사고 싶지 않니? 그리고 네? 이게 보통 언니에 이어 오빠 등장. 그 아까 전에 전용 용지가 필요 없는 그 모델 같은 경우에 리뷰를 찾아보니까. 네. 초음파 소음 같은 게 좀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쓰려면은 되게 좀 거슬린다고. 아, 좀. 우와. 그리고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인식이 약간 좀 변하나 봐요. 아. 왜냐면은 초음파랑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오. 인식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한대요. 아직은 좀 갈 길이 머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게 개발되고 있고 그 우리 IoT 제품들도 이제 쑥쑥들이 나오는데 이거랑 네. 별개 스마트펜 얘기가 나서 그런데 네. 뭐 미국에서 요새 그거 이제 삼성이 그 IoT 냉장고를 출시를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완전 신기해. IoT가 뭐예요? 그 사물 인터넷. 어. 그 냉장고를 닫을 때마다 네. 냉장고 안에 있는 카메라가 냉장고를 무조건 계속 캡처를 합니다. 스샷을 찍어요. 닫을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화면에 띄워줘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뭐가 담겨 있는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와, 게다가 그 터치를 이렇게 딱 틀면은 그 냉장고 안에 내용물 이렇게 화면에 뜨는데 네. 그 각각의 식료품이 냉장고에 보관한 지 며칠이 지난지가 떠. 우와. 4 days, 뭐 2 days 이렇게. 대박. 그리고 유통기한도 관리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 그게 다 떨어질 무렵에는 그 IoT 냉장고 그를 이용해서 바로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지. 오, 우와, 대박. 그런 진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내 냉장고의 재고 관리를 냉장고가 그렇죠. 알아서 해주는구나. 그러면 그게 그렇죠. 만약에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면 내가 장보러 갈 때, 이거 다 떨어졌어. 바로 그거죠.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내 냉장고를 우와. 마트에서 열어보는 거지. 대박이다. 어머나 어머나. 바로 그겁니다. 신기하다. 무서울 정도로 기술이. 아니, 갑자기 뭐 해먹고 싶을 때, 집에 마늘 있었나? 하면 이렇게 어플 켜보면 바로 아는 거군요. 대단한데. 그겁니다. 그렇군요. 멋지잖아. 아... 뭐 근데 뭐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재님. 아 맞다. 우리 저기 우리 또 펜 우리 다루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 아이패드 프로를 샀잖아요. 지금 또 막 옆에서 지금 방송 중인데 낙서하고 지금. 아이 혹시 여쭤보실까 봐. 테스트 중. 급하게 익히는 네. 중.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가 네. 그 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 태블릿이나 모바일 기기에 도대체 펜이 왜 필요하냐 무식한 것들아 막 이랬는데 네. 역시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면 네. 더 이상 말빨이 먹히질 않아요. 네. 애플에서도 드디어 이제 스타일러스 펜이 네. 나왔죠. 오. 근데 아이패드 프로에 프로 기종에 이제 이 펜이 나왔는데 네. 좋더라고요. 저도 필기 해봤어요. 저는 꾸팀장님 거 아이패드 프로 이제 12점 몇 인치인가 12인치 버전 쓰는데 네. 솔직히 제 또미로 이제 이 쓰는 것보다 네. 그 아이패드 프로 펜슬이 모르겠어요. 제가 필기용으로 쓰기에는 더 좋아요?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이 기울임에 그거 이거 네가 써보면서 아니? 이 펜이 네, 신기한 음향이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펜이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쓰는 거랑 네. 이렇게 기울여서 쓰는 건 달라요. 이렇게. 와, 좋다. 이렇게 되고 세워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이 터치 스크린과 이 펜의 각도에 따라서 마치 연필 이렇게 살짝 눕혀가지고 이렇게 색칠하는 것처럼 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와.
그리고 소묘도 되겠다 완전. 네. 그걸로 신기하다. 네. 이거가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거 혹시 그 펜촉 같은 것도 달 그 여분이 있나요? 이거 하나 정도 리필이 들어있어요. 오, 이게 타블렛 같은 거 보면 왜 펜촉을 여러 개를 주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펜이라서 다르니까. 이게 또 같은 이 스타일러스 펜이라도 네. 그 태블릿용 다른 게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 펜슬은 네. 충전을 해야 돼요. 아 그런 면이 있고 인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또미에 있는 이 펜은 네. 그거 충전용이 아니라 그냥 그 배터리를 집어넣는. 아, 제 제 핸드폰에 있는 이 갤럭시 노트 안에 들어있는 펜도 그냥 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예 충전이나 이런 전력이 필요 없는 그 스마트 저기 뭐 스타일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는 네. 정말 태블릿에 이렇게 필기를 하는. 시대가. 태블릿이란 단어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이 태블릿이 그 모세가. 네. 석판을 이제 받았고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받은 이제 석판 돌 네. 돌판을 이렇게 데리고 갖고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걸 태블릿이라고 불러요. 불렀어요. 아~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에 아이패드인가를 이제 선보일 때 딱 들고 나왔을 때 네. 자기가 마치 연출을 약간 그렇게 한 느낌이 있죠. 모세가 그 모세의 십계명이 기독교 네. 사회에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치 자기가 이제 스마트 세상을 열어가는 일종의 모세가 된 것처럼. 아, 그 나는 놀겠다. 딱 이렇게 마치 모세가 십계명 석판을 갖고 내려온 것 마냥.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그 펜 자체로서의 기능도 있나 봐요. 충전이 필요하다는 걸 보니까. 아, 왜냐면 이거를 필기를 손으로 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 스마트 펜슬 얘기가 나왔지만 태블릿에도 자기가 쳐서 넣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 펜처럼 써가지고 필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죠.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네. 펜 자체가 뭐 어떤 전자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감응을 하는 거죠. 아, 뭔가 자체적으로도 인식이 딱 되는 부분이 있구나. 컴퓨터 자체에서 네. 인식하는 네. 거랑. 근데 이건 정말 이 저기 태블릿에 이 펜을 쓸 때 네. 스타일러스를 쓸 때. 그 평가는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네. 가령 화면에 써질 때랑 이 펜 끝에 어떤 간격이 좀 벌어져요. 유리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멀면은 네. 별로 안 좋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거거나 아니면 딱 닫자마자 이렇게 그거 나갈 때 반응 속도라든가. 네. 이게 약간의 저기만 텀이 있어도 이게 또 별 되게 뭐랄까 좀 이상하거든요. 터치감이랑 네. 비슷하죠. 근데 네. 이거는 정말 물론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 이거 썼을 때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바로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다 있고 애플이 또 터치감 좋기로 유명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훌륭한가 봐요. 한껏 고무되어 있는 표정을 짓고 있죠. 되게 기뻐 보여요. 고만한 자세.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이 펜을 쓰는 게 이 정도로 다양해졌어요. 근데 또미에는 그 펜이 같이 세트로 나와요? 네. 아. 예, 이거는 별도 구매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야 돼요, 따로. 네, 얼마예요? 네. 이거 12만 9천원?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엄청나다. 그래서 그 애플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액세서리 장사. 네. 아, 이렇게 펜에 대해서 한번 간단 명료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저기 박세롬이 작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답 지우라 그래서 답 안 넣었어요 여기. 네, 말 잘 들어요. 네. 퀴즈. 네. 네, 우리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또 퀴즈를 박세롬이가 네, 네.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그럼 퀴즈를 내볼게요. 네. 현재 모나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야, 이거 맞추면 뭐 줍니까? 그리고 이 가격은 어떻게 인터넷 최저가 기준입니까? 아니요, 그냥 정가? 그냥 네, 정가. 정가. B 200원. B 땡. 700원. 땡. 저 300원. B 딩동댕. 300원. 뭐 없잖아 근데 맞춰도. 그쵸. 300원. 네, 300원이구나. 250원에서 300원이 올린 게 2011년이었네요. 와, 근데 6년째 300원으로 동결 중인 거예요. 와. 63년 출시 당시 15원이었으니까 이제 20배 정도 오른 건데. 아, 당시 15원이 신문 한부 가격과 같대요. 지금 신문 한부가 한 600원인가 정도. 800원. 800원이고. 네. 그럼 오히려 가격이 낮아진 그리고 거네요. 그리고 15원이 버스비. 1일 그거 버스비 정도가 15원이었대. 그러면 상당 부분 엄청 적게 오른 거네요. 모나미 볼펜 지금이 자체는. 물가 대비 저렴한. 네, 되게. 아 이거 여기 해야. 써 있어서 알았구나. 너 800원인 거. 네? 나 원래 외우고 있는 줄 알았네. 아 신문 원래 800원. 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우와. 아니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상식 아닌가? 상식 아닌가? 아저씨 기자인데. 알았어요. 아. 300원은 손실 없이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저가 격대라고 합니다.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못 올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올리는 건가요? 이거 유지하고 네. 그냥 네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저가 볼펜 시장은 프랑스 문구 및 생활용품 브랜드. 아 빅이 프랑스 브랜드였군요. 네. 난 독일인 줄 알았는데. 빅 볼펜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체가 이미 저가 볼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이유는 이런 시장 경쟁적 문제가 있겠죠. 가격 네. 경쟁력을 갖춘 뭐 중국산 저가 볼펜도 있고 이미 또 대형마트 PB 상품도 있고 막 짝퉁도 돌아다니고 막 이러버니 버리니까 뭐 1-2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문구업체 제품에 대한 마진 폭 자체도 원래 안 높대요. 그래서 업체는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50%가량 마진을 남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30-40%가 소매상 10%는 대리점 이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가가 150원 정도라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구나. 뭐 모나미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 그런 게 업체들 바른손, 모닝글로리, 동아연필 네. 그런 문구업체의 총 매출액이 연 평균 8,500원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2013년도에는 이 전해 대비해서 이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25억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엄청난데? 네, 이게 업계에서는 저가 볼펜 시장이 무너진다면 문구 시장 전체가 해외 브랜드에 잠식당하는 것은 시감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구 시장에서 저가 볼펜 시장 그래도 다 국산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침범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어허. 거죠. 그래서 1,000원 이상 대 이제 뭐 2-3,000원대 필기구 시장은 일본이 꽉 잡고 있고 네. 10,000원 이상의 고가 필기구는 독일이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까지 밀리면은 이제 그래서 그나마 모나미라는 브랜드로 버티고 있었다. 버티고 있는 거다. 고급화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네요. 어쨌든. 근데 거기도 경쟁이 아마 쉽지는 않지 않나 싶네요. 적당한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국내 필기구 시장 규모는 연간 4조 원가량이라고요? 아, 내가 읽어야죠. 알았어요. 국내 필기구 시장 규모는 연간 4조 원가량이다. 네. 근데 일본 제품의 점유율 얼마 정도일까요? 30%? 땡. 50%? 땡. 전 70% 봅니다. 오 딩동댕. 오~ 지금 일본 업체들이 70% 정도 이상을 점유하고 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역시 하이테크 뭐 이런 거. 네. 이건 어마어마하죠. 다음. 다음 문제. 볼펜은 땡땡 도구로도 쓰였다. 아, 그 위에 거 안 했습니다. 아, 안 했구나. 우리가 학생 시절부터 사용하던 샤프. 네. 샤프는 기업의 명칭인데요. 네. 이 기업은 어느 나라 회사일까? 일본. 땡. 아 일본 아 그 샤프 그 샤프가 아니구나 샤프 전자 샤프 아 띵 띵 독일 아 땡 독일도 땡이래요 미국 땡 띵은 뭐 그러면 띵. 영국 땡 프랑스 땡 아, 의외예요 우크라이나 땡 아. 그러니까 원래 일본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딴 데로 넘어갔어요 아 혹시 원래 일본 맞지 아, 그렇죠. 근데 어딘가에 넘어간 거지 네 넘어갔다면 인도 땡 러시아 땡 중국. 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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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힌트를 드릴게요. 노트북으로 유명한 어떤 브랜드가 어떤 나라 거죠? 중국 중국.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스웨덴. 아, 핀란드. 땡 스위스. 북유럽 아니야? 아시아권입니다. 노트북. 대체, 노트북이요? 저가 노트북. 아 대만. 네 맞습니다. 아. 대만으로 전자회사가 좀 넘어가기도. 네. 정말요? 2006년도에 오. 샤프가 지금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네. 가동률이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진짜 일본 전자회사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옛날에 이름 아이와라고 기억합니까? 아이오와? 지금도 하나? 아이오와? 아이와 이런 거 오디오기기 같은 거 아이와도 있었고. 아이오와 그건 처음 들어봐요. 아이와. 아이오와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주 이름 아니에요? 아이오 아닌가? 아이와 아이와 아이오에 아이 아 미국에 있는 거 AOA AIWA 네 영상 속으로 이렇게 있나? 아니 다음 자 어쨌든 네. 네 다음 문제 네. 볼펜은 땡땡 도구로도 쓰였다 필기 도구 굉장히 의외 생각해 보세요 볼펜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단 수리 도구 자 공격 공격 도구, 공격 전쟁 도구, 전쟁 도구. 그러니까, 어, 전쟁. 그러니까 무기, 무기. 아니, 무기는 전쟁. 아니고 전쟁. 공격, 공격. 뭐죠? 또? 일방적인 공격. 살인. 아니? 살인 도구, 폭행. 아니? 우리. 아, 고문. 딩동댕. 고문 도구로? 네. 고문 도구. 어떻게 쓰였냐면은. 네. 그 고문 기술자 유명하신 이근한 씨 있잖아요. 아, 그분이 아, 이 볼펜을 가지고도 수십 수백 명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굉장히 선사를 했대요. 성기에 집어넣나? 네. 아~ 어떻게 어떻게 하셨지?
볼펜 심을 남자 성기 요도에 꽂는다거나 아, 볼펜을 손가락에 끼우고 지딛고 막. 아, 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워서 돌리는 건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아~ 네. 서로 장난치면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박종철을 죽였던 박처원 치안가는 이제 네. 빨갱이 수백 명을 저승길로 보내는 조서를 쓴다고 손가락에 진짜 그 굳은살이 엄청나게 베겼대요. 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 문제 네. 볼게요. 일본에는 볼펜 땡땡땡 대회도 있다. 볼펜 만들기 대회. 땡. 다 쓰기 대회. 땡. 놀이로 하는 거예요. 볼펜 우리가 습관. 던지기. 땡. 돌리기. 돌리기. 아, 딩동. 돌리기 네. 했다. 아. 네. 볼펜 돌리기 대회도 부러워요.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거 아, NIK에 보면 되게 재밌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네. NIK에서 볼펜 돌리기로 검색해 보세요. 네. 네.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제펜을 많이 쓴 놀이들. 그 중에서도 미쓰비시의 필기구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죄책감 들잖아요. 이거 미쓰비시 요새도 완전 전범기업이니 뭐니 그래서 이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죄책감 들고 이거 불매운동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 필기구 불매해야 될까요? 미쓰비시 필기구 불매를 해야 되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네. 써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요? 전범기업이라고 한다. 문제를 낼 정도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일 텐데 왜 아니어도 되는지가 문제입니까? 네, 미쓰비시 연필은 미쓰비시 그룹과 무관하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만 빌린 거예요? 아니요, 미쓰비시 연필이 먼저래요. 아. 근데, 이제 산업군이 안 겹쳐서 그냥 같이 쓰자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이득이니까, 이 연필 측에서도 미쓰비시 그룹이 1위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미쓰비시가 탄생하기 전에 있던 회사였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미쓰비시 이 연필은 미쓰비시 그룹과 구별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면 미쓰 다음에 이거 하이픈이 들어가 있대요. 아~ 네. 전범기업이 아닌 기업이 미스 하이픈 빛이 이렇게 써있다고요? 네, 근데 제가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봤는데 네. 여기도 전범기업일 수도 있죠. 근데 아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소극적 그 당시에는 완전히 다 이렇게 참여를 했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막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걔네가 이제 그 전쟁 그 뭐라 물자를 네. 무기 같은거나 이런 거 그 막 그 뭐 탱크 비스무리한 거나 네네. 이런 거 네네네. 했겠죠 뭐. 네. 그렇군요. 재밌는 네. 퀴즈가. 네. 이렇게 퀴즈로 마무리를 하고. 재밌네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네. 그 청취자 의견이 조금 남았어요. 아, 청취자 의견이 있군요. 아, 네. 요것이. 네, 요거 네, 청취자 의견까지 저희가 이제 청취자 의견을 마지막 이제 코너로 오. 자리를 우리 박세롬이 작가가 아마 그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 네. 진짜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냐면 우리가 창조의 경제를 마지막에 넣으니까 네. 지친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청취자 의견은 그래도 소통의 그쵸, 자리니까 그쵸. 조금 네. 활력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 순서를 한번 바꿔봤어요. 아, 좋군요. 네, 청취자 의견 시간입니다. 네. 꿈꾸듯이님께서 호장님 베개 어떤가요? 좋습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비싼 베개. 우리 소지섭 베개 열심히 네. 쓰고 있죠. 베개가 안 맞는 건지 목부터 어깨까지 너무 아프고 어떤 때는 담까지 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좋은 베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전 방송에서 홀장님의 베개 찬양에 혹하고 뽐뿌지라서 소지섭 베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블로그에 쓰여있는 얘기가 회사의 광고인지 아닌지 정말 좋은 건지 아리송합니다. 한테 하셨는데 네. 아, 베개 좋습니다. 좋은데 네. 이 라인업,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좋은 베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한테 더 맞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면 좋은 베개 많더라고요. 자기의 효과 봤다는 베개도 다 각자 다르고 네. 요새는 또 그 템퍼 아, 그쵸. 템퍼 베개도 많이 쓰고 막 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만 네.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잘. 그 하나의 가격대가 얼마라고 했죠? 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아마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0만 원 초반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비쌉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슈퍼마리오 OST의 작곡가 분은 일본의 콘도 코지시라고 네. 합니다. 네, 일본이 맞죠? 빨짝 기자님이 일본님 네. 했었는데. 네, 다음 붉은 수염님 의견입니다. 네, 붉은 수염님이 호기심에 사 먹은 커피 우유 해가지고 스누피 우유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해피니스 이즈 밀크 앤 도넛. 네, 아, 이거 완전 요새 많이 뜨고 있죠. 요새 엄청 뜨고 있는 더 진한 커피 우유 시리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스누피 커피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었는데 마침 지나는 길에 해당 편의점이 있어서 사 먹어봤습니다. 당당히 고카페인이라고 써 있고 카페인 함량이 237mg이라고 적혀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레드불의 카페인 함량은 62.5mg,
핫식스는 60mg입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죠. 카페인 함량이 높기로 유명한 몬스터의 경우도 207mg이라니까 스누피 앞에서는 한 수 적게 되는군요. 참고로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성인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입니다. 이거 두 개 먹으면 훅 가네. 훅 가네요. 처음 마셨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한 시간쯤 지난 현재 약간 심장이 빨리 뛰는 듯한 느낌이 있고 가벼운 어지럼증이 느껴지는군요. 저처럼 그다지 건강한 체질이 아닌 사람이 호기심에 마셔볼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카페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커피 같은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인터넷에 요새 그 고등학생들이 커피 우유 잘 먹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너무 카페인이 높으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요새 그 스누피 그림을 볼펜으로 그려놓고 옆에 안녕? 난 스누피고 널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짤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런 톤을 읽어주니까 정말 실감 나는 거예요. 이게 외향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네. 사 먹었다가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두근두근두근. 스누피도 나이가 많아 이제. 아이 무슨 세일러분도 서른 계신데 뭐. 네. 그죠? 네. 아 35이야. 아. 중2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한 살 많아. 아 그런가요? 세일러도 나야. 오. 다음 메타몽님입니다. 다음 소식 한번 우리 지니어스님이. 네. 네 그럴까요? 썩은 밀가루로 전분 생산 경찰 수사 착수 큰일이네요. 해놓고서 전분을 만들 밀가루를 선별하는 작업장 옆에 쥐가 다닙니다. 아 뭐야. 차바보니 어린아이 주먹만 합니다. 공장 안에는 곰팡이가 잔뜩 핀 밀가루가 쉽게 눈에 띕니다. 공장 밖에도 밀가루 포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비가 오지만 그대로 방치한 상태라 포대 곳곳이 시꺼멓게 썩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다녔던 직원이 1년 전부터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거 홀짝 기자님 해주세요. 전문 제조업체 전 직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썩은 것과 상태가 좋은 것을 설명해서 상태 좋은 것은 컨베이어에서 자동으로 투입시키고 썩은 것은 수동으로 사람이 발로 밟아서 투입을 했어요. 이게 저도 기사 봤는데 문제가 네.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소맥분해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한 군데라 그랬나? 아, 그래요? 거의 독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래요. 소맥분해 생산하는 업체가. 진짜 뭐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벌였고요. 공장장으로부터 네. 전분 제조 과정에 썩은 밀가루가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군요. 아니 이런 공장은 진짜 옛날에 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뭐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녹차 티백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네. 거기도 그렇게 쥐가 다닌다면서 티백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 관리 좀 하시라고요. 지금은 진짜. 다르겠지만 관리. 그 당시 옛날에. 네. 그래서 그러신 분이 어묵 자주 사다 먹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슈스케분들 당분간 소맥 전분, 소맥분 들어간 음식 안 드시는 게 좋을 듯해요. 이 S 업체가 국내 유일의 소맥 전분. 진짜요? 네. 여기 소맥 전분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맥주, 라면, 과자, 어묵 등등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야? 그것도 한번 보긴 해야겠네요. 과연 우리나라 내에서 소맥분 들어간 음식들이 네. 다 국산 소맥분을 쓰는지 뭐 수입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네요. 어쨌든 뭐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치면 과연 괜찮을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군요. TA님께서 다음 사람 7시간 등을 참고하시라고 저 이거 봤습니다. 잠실 운동, 잠실 종합운동장. 이거 대관료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일반 목적으로 써도 아 이거 찾아주셨어. 140 얼마면 빌릴 수 있어요. 아 어머나.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 큰 규모가요. 네. 근데 문제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되게 한가롭게 할 수 있겠다. 아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문제가 한 번에 1,000명이 와도 되게 한산해 보일 것 같습니다. 아, 망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거의 게릴라 콘서트처럼 모집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굴렁대 돌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나레이터로 나셔서 네, 목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리고 티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왜 잠실 경기장에 편집장님이랑 부편장님이랑 홀장님이 안 돼 하고 안 돼를 벗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러고 다들 오이시러 네. 근래 제일 웃겼어. 이번 한 달 동안 제일 웃겼어. 아 그래요? 아 최근 한 달 동안. 오. 아 그래요? 역시 유머는 공감인가 봐. 아 사실 왜냐면 오이시러가 네. 사실 그렇게 개그감 있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이제 밝고 유쾌하지만 네. 그게 막 네. 많이 웃기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아 난 의도하지 않을 때 터지는 사람인가 봐요. 대부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야 터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웃겼어요. 네, 아, 저희가 네. 지금 56회 녹음을 했고요. 현재 네. 54회까지 업로드가 된 상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네, 오늘. 오늘 중으로 박세롬이가 55회, 지난주 녹음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네. 우리, 인지니어스의 네.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되시는 거죠. 두둥. 두둥. 네. 두둥. 저희가 요새 그 살짝 어깨에 힘을 빼고. 네. 어깨에 힘을 빼야 개그도 터지는데 방송이라고 안 터지겠습니다.
12시 현재 시각엔 반이 다 되고 있는데. 와, 멋지다. 했어. 2회 연속으로 2시간 이내에 녹음을 끝내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동안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좀 가볍게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거에 부담 갖지 마라. 네. 어떤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12시 반에 저희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면서요. 그렇군요. 아, 오늘 또 잠시만요. 네. 아, 안 그래도 지금 또 카톡이 왔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오, 조금만 기다려달라.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건 아닌데요. 간다는 통보. 아, 갈 거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 좋겠다. 나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녹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네. 소감을 우리 인지니어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밌는데 말을 너무 아껴요. 아직 어색한가 봐요. 아직요? 저 다음 주에 안 올 건데요. 누구 마음대로. 아, 이렇게 반고 되시나요? 누구 마음대로. 네. 아유, 네. 재밌었고요. 이 지난주랑 똑같이 힘들긴 힘드네요. 어렵네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아, 되게 시크하신 것 같아. 그런 말을 이렇게 던져. 드려, 그런 말은 이렇게. 아, 너무... 말에도 던지는 게 있고 드리는 게 있는 거야. 네,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네, 다음 우리. 네. 오이시러. 아, 네. 지난주부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오늘 지금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개그가 터져서 만족스럽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원래 네.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퍼펙트 게임하는 날 네.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드뭡니다. 아~ 퍼펙트 게임은 말 그대로 완벽 투구를 한 거잖아요. 안타 네. 한 방 안 맞고 1루를 밟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아~ 근데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어깨에 힘을 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 오늘 컨디션 짱이야. 네. 다 뒤졌어 이런 거보다는 맞아. 왜냐면 사람들이 그럴 때 좀 더 신중해지거든요. 그쵸. 네. 다음으로 우리 박세롬이 씨는 아, 근데 네. 뭔가 우리 훌쩍 기자님이 오늘 밝아 보이셔서 되게 좋네요. 아, 네. 저도 좀, 뭔가 되게 밝아 보임을 느꼈어요. 제가 한 3주 전까지 좀 우중충했죠. 아, 2주 전까지. 지난주는 그게 좀 괜찮았고. 네네. 네. 아, 요새 이번에 연휴를 마치면서 회사를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네.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네. 자각이 확 느껴지면서 언제 다운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네. 역시 네. 쉬어줘야 되나 봐요. 아, 그럼요. 네, 아, 그러니까 좀 벗어나 있어야 돼요. 한 발자국만 벗어나 있으면 네. 다시 내가 그 안에서 있었던 게 얼마나 그 소중한지 소중했거나 혹은 내가 그동안 막 이렇게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것들이 한 발치 뒤에서 물러나서 바라보면 또 뭔가 관망이 되는 거죠. 관조가 되죠. 이제 전체가. 네. 네. 홀짝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아, 뭐 다 이게, 말했네. 기분 네. 네, 좋은 상태고 사실 좀 막 안 좋은 일도 있고 네. 머릿속 복잡하고 요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유는 만드는 거지. 만드는 거다. 동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여유 갖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전히 복잡하고 더러운 게 힘든 경우도 있지만 네. 또 힘들 땐 또 힘들어하다가 또, 네. 또 괜찮아지다가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네. 청취자분들한테 궁금한 게 제가 요새 많이 걷다 보니까 네. 걸으면서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팟캐스트는 들으면은 이제 그냥 흘러 듣게 되고 어떤 팟캐스트는 걷는데 그 리듬이 맞아서 쏙쏙 들어와요. 아. 그래서 저는 슈퍼에스타K를 어떨 때 들으면 가장 좀 잘 들어오는지 네. 이거를 좀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시면은 저는 왠지 집에서 청소하거나 설거지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 아, 진짜 궁금하다. 아침 아침마당 틀어놓은 것처럼. 맞아. 네. 어쨌든 올려주세요. 많은 의견 주시. 고 네. 제가 이제 추후에 이번 주도 두 분을 뽑아가지고 선물 네. 드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지니어스님 네. 한번 뽑아주실래요? 네. 이름 까요? 나 여기 닉네임 까요? 아 고급졌네. 저는 커피 우유 사드신 분 붉은수염님. 붉은수염님 네. 그리고 한 분 더 뽑아주세요. 누가? 한 분은 우리 저기 티에님으로 하죠. 아, 티엔님. 아, 정보 많이 주시니까 맞아. 네, 정보를 많이 주신 티엔님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수염님과 티엔님께 제가 쪽지 보내놓을 테니까 네. 답장 꼭 주시고요. 네. 네. 네,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뭐 설거지를 하면서 들으실지 아니면 뭐 파워워킹 하다가 들으실지 출근길에 들으실지 퇴근길에 들으실지 네, 잠결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주변이 좀 밝아지는 네.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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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57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네. 안녕히. 잘 사요.